와. 아. 네, 다르죠. 다르다. 오. 와. 토스가 될 와. 기대입니다. 청취자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마어마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자, 뭐 소개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소개 네.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제가 제품 어디서 샀는지 어떤 걸 추천드리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네요. 반갑습니다. 아, 이 보세요. 지금 진심이에요. 장갑까지 끼고 왔잖아. 네네네. 그냥 다음에 불러주세요. 말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네. 진짜 남자다. 네. 약속을 지켜요. 와, 그렇고 둘이서 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지금 뭐 내 와이프 다음으로 제일 많이 했어요. 톡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실물이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내 거 치우고 강다니엘 라이트세이버 어디서 구하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아서 오늘은 네. 이제 라이트세이버 구정도 좀 시켜드리고 네. 실제로 뭐 가격이나 정보 같은 것들도 오늘 좀 드리는 정보방송 네. 차원이라고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하나씩 또 준비된 네. 거 보여드릴까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드릴 브랜드는요 네. 세이버 띠오리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라이트세이버는 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RGB, 제노픽셀, 네오픽셀, 프로피 2.2. 위에부터 설명드리자면 프로피는 사운드 보드예요. 다양하게 이제 사운드 커스텀이 가능해요. 튜닝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네. 그 튜닝을 할 때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는 좀 정보가 없다 보니까 네. 영어를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하셔야 설명해주신 유튜브 그쵸, 분들에 그쵸. 따른 강의를 보고 수정할 수가 있어서 프로피랑 그 RGB나 이렇게 가격 차이가 좀 심해요. 이게 그냥 소장용으로 사신다거나 사운드 커스텀을 하실 분이 아니라면 제노픽셀이나 또는 RGB를 사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사촌 동생들이 집에 많이 오는 경우 튼튼해야 되잖아요. 튼튼해야 돼요. 제품이 튼튼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전 추천드린 게 RGB. RGB가 이제 흔히 듀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냥 튼튼하게 지금 제가 들고 온 건 전부 다 이 네오픽셀 또는 제노픽셀 제품들이고요. 이제 RGB는 오늘 네, 없고요. RGB는 아예 오케이, 없습니다. 오케이. 야... 원래 제품이 배송이 오면 이런 식으로 와요. 이 친구는 그 K1 제로스의 라이트세이버입니다. 이러면 그냥 결합 완료예요. 사실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아, 이걸 하는 내부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걸 까먹었네. 보시면 이렇게 플러그가 돼 있어요. RGB는 흔히 아는 손전등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켜도 빛이 안 세요, 많이.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이건 좀 특별한 블레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블레이드도 뒤에 이렇게 플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버를 인스톨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이 네? 돌려서 끼우시면 큰일 나요. 그러네. 이게 돌려서 끼우면 진짜 바로 다 망가지겠네. 네, 망가져버려가지고 그냥 넣은 상태에서 그냥 넣은 상태로. 육각나사로 애가 그냥 쪽쪽쪽쪽 하시면 그게 됩니다. 그래요. 이건 제가 사실 기증하려고 들고 아니야. 난 저번에도 귀한 거 받아가지고 아. 그러면서 계속 웃고 있어. 내구성은 괜찮아요? 아, 내구성이요. 확실한 건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팁 쪽은 되게 약하니까 좀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가 깨지기 제일 쉬워가지고 이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걸 다르게 이건 모션 트리거를 채용하는 제품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이제 제일 큰 가격. 가격 궁금합니다. 가격은 보통 RGB 세이버는 이제 싼 거는 $110부터 제일 뭐 좀 비싼 거 예를 들어 두 자루다 뭐 다스몰이나 아소카타노 이런 건 $750까지도 뛸 때도 있고 네오픽셀 프로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하면 가격이 뭐 더 많이 붙어요. 예를 들어 막 $50 정도 더 붙고 붙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건 별개인데요. 세이버 브랜드 중에서 제일 하이엔드 브랜드가 베이더스 볼트라는 베이더스 볼트. 있어요. 거기는 완전 코퍼로 할 건지 구리로 할 건지 아니면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는 LED를 넣을 건지 여러 가지 커스텀이 가능한 업체인데 지금 오늘 세관에 딱 와가지고 아쉽게도 못 들고 왔어요. 되게 이뻐요. 밸런도 좋고요. 베이더스 볼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텀을 좀 비싸게 했다. 많이 비싸게 했다라면 거의 한 자루도 한 거의 500은. 와. 이거는 이제 $450입니다. 오, 그래도 한 60만원 네. 가까이 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세이버 띠올이라는 사이트라고 했잖아요. 네, 네. 사실 이게 제일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들고 온 거고,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준이에요. 네, 이걸 기준으로. 불 들어오는 거 보세요. 와. 맞죠. 이게 느낌이 좋아요. 아.
진짜 이거 행복해진다. 이것도 이제 투 버튼이다 보니까 이거는 여기가 셋업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셋업 바꾸는 거. 보통 한 16개, 18개 셋업인데 이거는 이제 그 레이스 있잖아요. 네. 아나킨 했던 레이스 그거를 네. 테마로 만든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 이거는 이제 그 다스베이더 등장할 때 로고 원에서 영화의 장면들을 우측에서 라이트세이버로 네. 표현을 한 거네요. 사운드도 진짜 실제로 들어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화에서 뭔가 딱 나온 듯한 맞아요. 굉장히 이게 좋아요. 안에 뭐 스피커를 달았네. 스피커가 한번 이거 보시면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스피커고요. 요걸 따로 충전을 C타입으로 요렇게 네. 뒷면에 SD카드를 꼽는 곳이 있어요. 와 여기도 이게 핵심 코어네요. 그죠? 네 코어죠. 근데 이제 회사마다 네, 요렇게 들어가는 방식도 다르고, 네, 다르고 만드는 방식도 다 다르다. 다음 거부터는 제가 여기서는 쇼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칼 캐스티스, 제다이 서바이버, 팔린 오더에서 나왔던 주인공 라이트세이버 장터에서 이렇게 생긴 거 본 것 같아. 좀 비쌌던 것 같은데 한 70만 원에 파시던 것 같은데 거의 원가인데요. 이거는 제가 기억으로는 제가 옵션 추가해서 $520에 샀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칼 캐스티스 세이버는 정말 다양해요. 네. 왜냐하면 게임이 게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잠깐 또 다시 올라왔다 보니까 되게 많은 회사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아. 근데 제가 이걸 산 이유는 여기에 LED가 한 개 더 있어서 이쁘더라고요. 아. 이것도 이제 투 버튼 형식이라 무조건 이 힐트가 힐트 온이 됩니다. 아, 네, 네. 키 큰 사람들이 해야 아, 네.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이게 손잡이가 생각보다 더 길어서 또,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제품을 사시고 난 다음에 무조건 설레는 마음을 알지만 네. 한 번쯤 무조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그렇지, 그렇지. 회사마다 다 버튼이 다 달라서 와 이게 이제 칼캐스티스 사운드예요. 그러네요. 게임 안에서 있던 아. 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진짜 멋있다. 트로피는 배터리가 네. 많이 생각보다는 오래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계속 켜두면 1시간 정도 꺼지고 저는 한 2주 정도 갔던 것도 있고 네, 좀 그렇습니다. 방금 소개드렸던 제품은 이제 엔세이버라는 사이트고요. 뭐 가격대는 거의 뭐 비슷하고요, 거의 다. 근데 이제 기본 RGB로 사시면 훨씬 더 싸실 거예요. 무조건 프로피 보드가 들어가면 비싸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RGB도 네. 모드 체인지는 될 거 아니에요? 아 되긴 해요. 되긴 합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봤을 때 광량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면 이 프로피의 장점은 회로다 보니까 시퀄의 카일로렌의 세이버가 이제 분노 에너지 때문에 맞아요. 좀 이글거리는 이펙트가 그런 있잖아요. 느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더 잘 보이기 쉬워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CC 세이버스.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유명한 브랜드들이에요. 아~ 이 회사에서 직접 리뷰 영상이나 이런 걸 올렸을 때 그걸 보고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건 깜빡했네요. 해외 사이트니까 무조건 디스카운트 코드가 있어요. 그걸 그냥 구글링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유튜브에 이 회사를 적었을 때 뒤에 디스카운트 코드라면 알려줘요. 이벤트성으로 많을 때는 뭐 30% 할인될 때도 있어가지고 뭐 구매 꿀팁까지요. 이거는 다크세이버다. 와 다크세이버. 네. 서장용으로 산 겁니다. 아~ 그냥 이런 디테일도 좋고 네. 아무나 못 와 이런 식으로 원래 까만색 라이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문양을 좀 줘놓고 와 이것도 이펙트도 나오고요. 쳤을 때 이거 한번 들어봐도 돼요? 이것만? 아 이것만요? 와, 알지 이게 여기에 이렇게 아 그렇죠 이게 간직이 들고 이거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다들 싸운다고. 아무튼 이건 또 블레이드 날이 또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와. 이것도 그래서 사촌 동생들 안 보이는 곳에 만약 사신다면 강성검의 그 뭔가 진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합금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제가 네. 이거 다크세이버를 최근에 저도 구입을 해서 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제일 괜찮았어요. 그 FX 시리즈 중에 첫 분리였어. 아. 그래서 네. 와 이거 너무 좋다 했는데 와 이거 보니까 네. 마음이 쏙 들어가네. 그리고 이제 세이버 회사 중에서 제일 잘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가 89 세이버라고 있습니다. 89 세이버.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냥 89 세이버. 이거는 미쳤다. 아소카다. 아소카. 와. 그래서 진짜 예쁘다. 그래서 두 개예요. 이게 조금 짧고, 이게 좀 더 길고. 오. 아. 네. 아. 이건 둘 다 투 버튼입니다. 이런 색깔을 맞춰놨어요. 이거. 이제 89 세이버스부터는 그냥 영화를 그냥 그대로.
야 이거 아 이거 고리가 없네. 네. 아 이거도 고리 이렇게 걸어놔야 되는데 여기. 아 여기 근데 끼울 수 있긴 해요. 아 그러네. 네. 끼울 수 있긴 한데 제가 빼고 왔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금 팁은 뒷배경을 조금 봐주시면 더 원래 보여요. 아 이제 여기가 좀 많아요. 제가 좀 많이 들고 온 거예요 여기가. 이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아. 케이스는 이 브랜드가 아니어서 네네네. 두쿠 거고요. 와 이거를 또 이렇게 실물로 보네요. 와 진짜 예쁘다. 이게 그래 이거지 이렇게 생겼어. 맞아. 케이스도 이렇게 주세요. 아크릴로 전실. 네. 아트 세이버스라는 회사에서 네. 산 이제 레플리카 제품들이고 네. 여기는 좋은 점이 원작 재현이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 여기도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일단 이거 스피커가 매우 좋습니다. 어, 오 매우 여기도 보면 약간 그런 증폭기 같이 맞습니다. 어, 맞아요. 해놨어. 자꾸 내 거 정리하고 싶어져. 아, 다행히 이거는 모든 걸 거의 다 자기 원하는 컬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돌릴 때마다 그냥 저런 식으로 네. 우리 포토샵에 그 그림 그 색깔 바꾸듯이 일단 아~ 마음에 드는 윈드 색깔을 찾았어요. 보라색을 찾았다. 셀렉하면 아, 좀 이렇게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와, 네네. 이것도 똑같은데 아, 잠시만 이건 확실한 정보를 위해서. 네네 천천히 서칭 한번 해보세요. 나 이거 한번 해봐. 방금 그걸 바꾸신 거예요. 이 작동되는 방식을. 아, 야 이것도 약간 다 설명서 보긴 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그니션을 바꾸신 거예요. 하, 진짜. 우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핑크색으로 안 보이죠 여러분. 근데 뒤에 보세요. 뒤쪽 보시면 완전 핑크 보이죠? 아 네. 카운트 스크 거 네. 149.99달러였고요. 오! 그리고 괜찮네 가격이. 메이스 윈드 거 이건 좀 비싸네요. 이건 599달러. 60만 원 넘어가게 되는 그쵸. 비싼다면 이거는 뭐 20만 원 안 되는 가격이니까. 아니 아니 비쌉니다. 어 아까 이거 141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 아니 아니요. 500. 아 500. 549.99. 그래 이게 그럴 리가 없지. 네 이번 거는 89 세이브 건데 다시 보고 싶으셨던 다스몰 한자루 한자루 또 따로고 이거 따로 내고 연결되는 연결되고. 파츠를 또 들고 왔고요. 요거는 두 자루여서 더 비싸겠네요. 그쵸 이제 이거는 거의 750달러? 제가 기억으로는 750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CC 세이버스는 89 세이버스랑 사이트를 같이 운영을 해요. CC랑 라이트 세, 89 세이버스 89 네. 우리 매니저님이 89 아닌가? 8 아. 아 매니저님 내일 모레 마흔이 죄송합니다. 두 개로 하는 네. 검식도 다 해요? 아 그거는 사실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지금 여기 뭔가 그죠? 약간 노란빛의 에이.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전등도 오래 쓰면 여기 이제 색깔 변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처럼 많이 쓴 거 같아. 아, 와. 요다 라이트 세이버 들고 왔는데. 맞다, 요다 거도 들고 왔습니다. 요다 세이버를 들고 온 게. 근데 얘 이 친구가. 아! 되게 우와 너무 작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작다. 근데 얘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얘가 사운드가 제일 좋더라고. 아 진짜 우와 네. 내 손에 그냥 다 지금 다 잡힌 와 씨. 색깔은 여기 참고하시면 돼요. 네 여기 그죠? 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보시면 제 비닐 장갑이 울릴 정도로 이 작은 손잡이에서 큰 광량 나옵니다. 큰 사운드가 여기다가 탁 해서 샥탁 와서 아 이게 그 전시할 수 있는 그 아크릴이 네. 진짜 이쁘게 디자인돼가지고 아. 89 세이버스는 기본적으로 사시면 케이스를 안 줍니다. 대신 아. 그 이 담을 수 있는 주머니랑 아. 그 아크릴을 무조건 줘요. 아예 전시 케이스처럼 나오죠? 네 맞습니다. 오, 너무 좋다. 이건 확실하게 인스톨을 해놔야 돼서 어, 이거는 화면에 다 이거 담길지 모르겠다. 아 또 로우 배터리래. 방전이 됐나 보다. 어 로우 배터리여서 그래요. 아, 이런 식으로 와 여기 색깔 와 여기도 들어가 있네 다. 네 맞습니다. 원래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같이 나오는데 제가 배터리가 배터리 이슈 때문에 동시에도 이렇게 있고요. 제가 샀던 것 중에 제일 만족하긴 해요. 디테일은 진짜 좋아요. 네. 와. 양쪽 날에 이렇게
어, 사람 죽였어. 여기 뒤쪽으로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그죠?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카노 같기도 하고. 와, 너무 예쁘네요. 다스몰 라이트세이버도 참 특이해서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네. 이제는 또 새로 추천드릴 거는 네. 커스텀 쪽입니다. 본인만의 라이트세이버를 이제 만드는 거. 맞습니다. 내 스스로가 이제 뭐 제다이가 되거나 그쵸. 그렇죠? 웬만하면 정해준 디자인이 있는 곳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진짜 커스텀한 곳은 극과 네. 극이어서 이번 커스텀 하실 거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더스 볼트에서 사시는 걸 진심으로 추천드려요. 진짜로. 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제가 그냥 통째로 들고 왔는데 단계는 와~ 크로스가드 와~ 디자인입니다. 이건 이제 세이버 트리오라는 오~ 곳이고요. 네네. 보시면 디자인 다 영화에 나오지 않은 것들이에요. 여기 거의 장점 일단 스피커가 제일 좋고요. 듀얼용 세이버들이 되게 튼튼하기로 유명해요. 얘도 약간 대련용 같아. 보시면 얘는 뭔가 깨끗하고 이렇게 약간 진짜 형광등처럼 반짝반짝하다면 얘는 약간 무광이에요. 켜보면 이건 되게 셋업을 되게 잘 잡았어요. 네. 우와 네, 소리 봐. 날 없이 킬려고 하면 Primary crystal missing. 크리스탈이 없다고요. 와. 블레이드를 꼽으면 인스톨 소리가 납니다. 오. 네. 아. 네, 다르죠. 다르다. 오 색깔이 또 와. 제일 밝아요. 네, 엄청 방향이 네. 좋아요 지금. 이거는... 이것도 당연히 아 지원하고요. 그래서 와. 네네. 아 박력 있어. 좋아. 세이버 트리오가 회사가 되게 친절한 게 네. 이그니션 커스텀이 되게 다양해요. 일렁인 효과도 넣을 수도 있고 쨍하게 나올 수도 있고 저는 쨍한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냥 약간 옛날 스타워즈 감성이라서 그러네요. 그 월드컵 할 때 네. 나왔던 카이도 랭 거 네. 아 이쁘죠 네. 이건? 네, 어이, 진짜 이쁩니다. 진짜 이쁘다. 네.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은 센서가 물론 여기까지 했어도 좋았을 테지만 맞았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럼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제일 추천드리는 브랜드는 사실 이 세이버 트리오. 레플리카를 사실 거면 89 또는 CC 세이버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K1 제로스 같은 저런 좀 매니악한 거는 세이버 띠오리. 지금 현재 가장 꽂혀있는 건? 지금은 세이버 트리오인 것 같아요. 일단 또 세이버 트리오는 진짜로 모든 커스터머들이 AA급이라고 하는 세이버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급은 베이더스 볼트입니다. 깜빡거리 디테일. 사실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지금 뭐 9, 10자루를 봤어요. 맞습니다. 뭐 가격 자체가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너무 고가단 아니에요. 그 물론 500만원짜리는 아, 조금 너무 가긴 했는데 네. 나는 과감하게 갈만하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영어를 모르니까 꿀팁은 아니, 어디 어디 동네 꽃잎 아파트 영어 주소 하면 그냥 다 나와요 요즘. 아, 그 정도는 나도 할 줄 알아. 그분이랑 이제 커스텀해서 아 그런 것도 카테고리가 다 있어요. 아 또 있어요? 네, 한 가지 이제 좀 뼈아픈 점이라면 좀 또 달러가 좀 비싸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행히 이제 디스카운트 코드가 있어서 또 이쪽이면 이쪽 홍보대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진짜 제가 아니, 좋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아니 하이엔드급? 네. 이제 그쪽으로 또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대가수를 모셔놓고 라이트세이버 아닙니다. 얘기만 하고 뭐 음악 얘기나 뭐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일리기 그만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여기서 좀 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오늘 또 이렇게 뭐 짧지만 또 함께 해준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생각보다 좀 진짜 마이너하거든요. 사실 라이트세이버는 진짜 마이너한데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 그리고 네. 또 마지막 꿀팁 웬만한 스타워즈 이 굿즈 샵들은 스타워즈의 기념일들을 이제 맞춰서 프로모션 할 때가 있어요. 이벤트를 할 때가 구독해놓고 그 이벤트에 들어가면 나름 싸게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도 많으니까 꼭 구독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진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앞으로도 강다니엘 군의 취미생활 덕질 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맨 처음 나와서 등장할 때 이렇게 스키잖아요. 손목을 연습을 하면 이렇게 아 네, 네. 이거 거의 따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것처럼 진짜 그러니까 그냥 뻗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스텝을 한번 주는데 네. 뻗는 것처럼 그렇죠. 와 멋있다.
이 정도만 해야 이거.